좌측 해송좌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잣을 곱게 갈아 받치고 쌀을 물에 담가 불려서 곱게 갈아 받친 것을 섞어 쓴다. 해송좌측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17번까지 많습니다. 1. 청음집 김상원 17세기 백족이라고도 하고요. 2. 역주방문 저자미상의 1800년대 종합이고요. 백족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조선요리 저자미상 1970년이고요. 4.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5.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6. 조선무쌍 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7. 우리음식 손정규 1948년 9. 10은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1934년 11.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12.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3. 조식방문 미상 1847년, 1907년 14. 이조궁정요리통고 한인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5.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16. 상가요로 전순희 1450년 17. 주식시의 연한이시 19세기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청음집 원문 관거 정막 사승거 종세응지 일삼오 구월가가 엠일부 조례백죽 연어소 번역문 고월관사 정막하긴 마치 절직하거니와 한해 내내 아무 일도 없는 줄을 알겠구나. 구월이라 집집마다 절벽 위의 별집 따고 아침상에 오른 좌측 납죽보다 더 연하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역주주방 원문 원미교 결전지 급기비시 영도백자 이사려 하경천용 번역문 희고 깨끗한 좋은 쌀로 죽을 끓이는데 끓을 때쯤 잣을 찢지어 재 내려놓고 다시 끓인다. 조리법 1. 희고 깨끗한 쌀로 죽을 끓인다. 2. 잣은 찢지어서 채로 쳐서 거른다. 3. 쌀죽이 끓을 때 이의 잣을 넣고 다시 끓인다. 조리기기 체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요리 원문 재료 실백 깐 것 한 호 쌀 1호 물 3사발 소금 약간 만드는 법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껍질을 벗긴 실백을 깨끗이 씻어 쌀과 함께 맷돌에 갈아 체에 받아 풀을 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사발에다 퍼 담는다. 통깨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려서 맷돌에 갈아서 깨죽을 쑤어도 맛이 좋다. 땅콩으로 써도 할 수 있다. 번역문 재료 잣 깐 것 1호 쌀 1호 물 3사발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껍질을 벗긴 잣을 깨끗이 씻어 쌀과 함께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풀을 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사발에 퍼 담는다. 통깨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려서 맷돌에 갈아서 깨죽을 쑤어도 맛이 좋다. 땅콩으로 써도 할 수 있다. 조리법 1.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껍질을 벗긴 잣을 깨끗이 씻어 쌀과 함께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풀을 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사발에 퍼 담는다. 통깨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려서 맷돌에 갈아서 깨죽을 쑤어도 맛이 좋다. 땅콩 우려서도 맛이 있다. 조리 기기는 맷돌과 체입니다. 문헌자료사 살림경제 원문. 물론 테루테동 급용 해송자 잣죽 극유효 흥정유구 루시루험 문견방 자현혼질 전복총백 즉차 전복자 소엽 역효문견방 번역문. 테루나 태동을 물러나고 급히 해동자 죽을 사용하면 아주 효력이 있다. 홍유기가 여러 번 시험하여 본 결과 아주 효험을 보았다고 한다. 문견방 자연의 증상으로 혼질되었을 때는 총백을 다려 먹이면 즉시 나으며 자수엽을 다려 먹여도 효과적이다. 문견방. 문헌자료 5 박해통고 원문. 이정백 백미수침 이마석마지 사치즙 대진거수작죽 삼사허령희족 조득중. 번역문. 정백미를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가루를 낸다. 체에 걸러 즙을 취하는데 즙이 맑아지기를 기다려 윗물을 버리고 죽을 쓴다. 3에서 4홉을 넣고 농도를 알맞게 한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렸다가 맷돌에 갈아 가루를 낸다. 2. 체에 걸러 즙을 낸 다음 가라앉힌다. 3. 가라앉으면 윗물은 버리고 죽을 쓴다. 4. 3에서 4홉을 갈아 넣고 농도를 알맞게 맞춘다. 조리기기는 맷돌 체입니다. 문헌자료 6.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원문. 맵쌀을 물에 불려 매에 갈아 체에 받쳐 집을 내어 가라앉혀 윗물을 따라 버리고 죽을 수어 목도 대도 않게 하고 실백을 속껍질을 벗겨 누르도록 볶아서 그릇에 담고 늦게 여축에 넣어 고르게 하고 소금을 조금 타서 먹나니라. 대체 쌀이 세 숫대야이면 실백 네 숟가락과 물을 두 보시기를 치고 끓이나니라. 또는 쌀을 씻어 불려놓고 실백을 속 껍질을 벗기고 쌀과 섞어서 맷돌에 풀쌀 가득하나 이 쌀과 잣을 분반하여 갈아서 체에 걸러서 솥에 붓고 불을 떼어 휘저가며 쑤어 먹나니라. 이 죽이 대단히 기름지니 속이 허한 노인이만이 먹으면 설사가 나기 쉬우니라. 번역문. 맵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 즙을 내어 가라앉힌다. 그리고 윗물을 따라 버리고 죽을 수어 묽지도 되지도 않게 한다. 그런 후에 잣을 속껍질 벗겨 놓도록 볶아 사기 그릇에 담고 으깨어 죽에 넣어 고르게 하고 소금을 조금 타서 먹는다. 보통 쌀이 세 숟가락이면 잣 네 숟가락과 물을 두 부시기를 치고 끓인다. 또 쌀을 씻어 불려놓고 잣을 속껍질 벗기고 쌀과 섞어서 맷돌에 풀쌀 갈듯이 간다. 쌀과 잣을 반반씩 갈아서 체에 걸러서 솥에 붓고 불을 떼어 휘저어가며 쑤어 먹는다. 이 죽은 대단히 기름지기 때문에 속이 허한 노인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기 쉽다. 조리법. 1. 맵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즙을 내어 가라앉힌다.
이 민물을 따라 버리고 죽을 수 없지도 되지도 않게 한다. 3. 잣을 손껍질을 벗겨 눕도록 볶아 사기 그릇에 담고 으깬다. 4. 죽에 넣어 고르게 하고 소금을 조금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채, 솥, 맷돌입니다. 문헌자료 7. 우리 음식 원문 재료 실백 1.5dl, 백미 0.6dl, 물 4dl, 소금과 꿀 약간. 실백을 속껍질을 벗겨 물과 함께 갈아서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쌀을 따로 갈아 넣고 더 한 소끔 끓인다. 먹을 때에 소금과 꿀을 넣는다. 이것도 쌀과 같이 갈아서 몸물이 칠 때가 있으니 쌀과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번역문 재료 잣 150ml, 백미 60ml, 물 400ml, 소금과 꿀 약간. 잣의 껍질을 벗겨 물과 함께 갈아서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쌀을 따로 갈아 넣고 한 소끔 더 끓인다. 먹을 때에 소금과 꿀을 넣는다. 이것도 쌀과 같이 갈게 되면 눈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쌀과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법 1. 쌀의 속껍질을 벗겨 물과 함께 갈아서 냄비에 넣고 끓인다. 2. 쌀을 따로 갈아 잣 끓인 것에 넣고 한 소끔 더 끓인다. 3. 먹을 때에 소금과 꿀을 넣는다. 이것도 쌀과 같이 갈게 되면 국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쌀과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 문헌자료 8. 한국요리 원문 3인분 기준이고요. 실백 1컵, 120g, 쌀 1컵, 물 5컵, 설탕 식성대로 1/2 컵, 소금 소량, 열량 858칼로리, 단백질 14.4. 잣을 갈아 고운 채 받쳐서 찌꺼기가 없게 한다. 불린 쌀에 물을 부어 갈아서 받친다. 이때의 물의 양은 5컵 내외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C. 이 잣과 쌀을 가라앉혀서 우물만 남비에 붓고 잘 갈아 놓은 것에 섞어 싸지 않은 불에서 끓인다. D. 다 끓으면 가라앉은 앙금을 붓고 눕지 않도록 주걱으로 젓는다. E. 먹을 때 설탕 4에서 5티스푼, 소금 1 작은 티스푼을 넣는다. 주. 쌀가루가 있을 때는 따뜻한 물로 불켜서 다시 가라앉힌다. 쌀 분량의 분량과 잣의 분량은 같은 분량으로 하되 때에 따라서 변형한다. 바로 빠른 쌀가루는 쌀의 두 배의 용량이다. 번역문 재료 3인분 기준입니다. 잣 1컵 120g, 쌀 1컵, 물 5컵, 설탕 식성대로 1/2 컵, 소금 소량, 열량은 858칼로리고요. 단백질 14.4g입니다. 1. 잣을 갈아 고운 체에 받쳐 찌꺼기가 없게 한다. 2. 불린 쌀에 물을 붓고 간 다음 체에 받친다. 이때 물의 양은 5컵 내외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잣 간 것과 쌀 간 것을 가라앉혀 우물만 냄비에 붓고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끓인다. 4. 다 끓으면 가라앉은 앙금을 붓고 녹지 않도록 주걱으로 젓는다. 5. 먹을 때 설탕 4에서 5티스푼과 소금 1 작은 티스푼을 넣는다. 주. 쌀가루로 할 때는 먼저 따뜻한 물로 불린 다음에 가라앉혀 쓴다. 쌀과 잣은 같은 분량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바로 빻은 쌀가루는 쌀 용량의 두 배이다. 조립법인 잣을 갈아 고운 채에 받쳐 찌꺼기가 없게 한다. 2. 불린 쌀에 물을 붓고 간 다음 채에 받친다. 이때 물의 양은 5컵 내외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잣 간 것과 쌀 간 것을 가라앉혀 온 물만 냄비에 붓고 너무 새지 않은 불에서 끓인다. 4. 다 끓으면 가라앉은 앙금을 붓고 녹지 않도록 주걱으로 젓는다. 5. 먹을 때 설탕 4에서 5 테이블 큰 숟가락과 큰 숟가락 4에서 5 숟가락과 소금 1 작은 티스푼 1 티스푼을 넣는다. 쌀가루로 할 때는 먼저 따뜻한 물로 불린 다음에 가라앉혔습니다. 쌀과 잣은 같은 분량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바로 빻은 쌀가루는 쌀 용량의 두 배이다. 조리기기, 채, 냄비, 주걱입니다. 문헌자료부 조선요리제법 원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실백을 섞어서 횃돌에 불쌀 갈듯 가나니 쌀이 안보시기면 잣도 안보시기를 섞여가지고 갈아서 채에 걸러가지고 남비나 혹 솥에 붓고 불을 떼어 끓이나니라. 쌀이 세 숟가락이면 실백 네 숟가락과 물은 두 부시기를 치고 끓이느니라. 번역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잣을 섞어서 횃돌에 풀 때 풀쌀 갈듯이 간다. 쌀이 한 보시기면 잣도 한 보시기를 섞어가지고 갈아서 채에 거른다. 냄비나 혹 솥에 이를 붓고 불을 떼어 끓인다. 쌀이 세 숟가락이면 잣 네 숟가락과 물은 두 보시기를 치고 끓인다. 조리법. 1. 쌀을 씻어 불린 후 잣을 섞어서 맷돌에 풀쌀 갈듯이 간다. 2. 쌀이 한 보시기면 잣도 한 보시기를 섞어 후 갈아서 채에 거른다. 3. 냄비나 솥에 이를 붓고 불을 떼어 끓인다. 쌀이 세 숟가락이면 잣 네 숟가락과 물은 두 보시기를 치고 끓인다. 조리기기, 맷돌, 채, 솥 또는 냄비입니다. 문헌자료 10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쌀 한 옥, 물 두 옥 반, 실백 반 옥. 쌀을 청하게 씻어서 이뤄가지고 물에 담아 불려서 잣과 함께 갈아서 체에 걸러가지고 죽을 순환이라. 번역문. 재료 쌀 1옥, 물 2옥 반, 잣 반 옥.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뤄가지고 물에 담아 불려서 잣과 함께 갈아서 체에 걸러가지고 죽을 순다. 조리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르고 물에 담아 불려서 잣과 함께 갈아서 채에 걸은 후 죽을 쓴다. 조리기기는 채입니다. 문헌자료 11. 시의 잔서. 차대 한대 슈라면 빅미 백미 정이 쓸어 물에 담가 부리고 쌀 백자 찻대 칠옥 쌀에 섞어서 갈되 무한대기 갈아 가는 채에 받쳐 수대 풀시듯 자로 저야 묻지 아니하나니라. 그릇에 담고 위청 종자에 놓으라. 번역문. 찻대로 한 대를 수려면 맵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리고 잣을 찻대로 7벌 섞어 아주 곱게 간 다음 가는 채에 걸러 죽을 쓴다. 죽을 쓸 때에는 풀 쓰듯 자주 저어야 늦지 않는다. 그릇에 담고 백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쌀을 쌀에 잣을 섞어 곱게 갈아 가는 채로 거른다.
잣대로 한댔을 때 자선 잣대로 7홉을 섞는다. 3. 채로 걸은 가루로 죽을 쓴다. 4. 죽을 쓸 때는 풀을 쓰듯이 자주 저어야 늙지 않는다. 5.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기기 가는 채 그릇 종지입니다. 문헌자료 12. 조선요리법 본문 재료 실백두호 맵쌀 3숟가락쯤 설탕이나 꿀 약간 만드는 법 쌀을 정이 씻어 일어 담그고 실백을 속껍질을 벗겨서 한 대 섞어 풀매에 되짓기 갈아서 고온재에 걸러서 정한 냄비에 씁니다. 끓여서 다 익거든 대접에 뜨고 꿀이나 설탕을 놓으십시오. 번역문 잣 재료 잣두호 맵쌀 3숟가락쯤 설탕이나 꿀 약간 만드는 법 쌀을 깨끗이 씻어 일어 담그고 잣을 속껍질을 벗겨서 같이 섞어 작은 맷돌에 되짓기 갈아서 고운 체에 걸러서 깨끗한 냄비에 쓴다. 끓여서 다 익힌다. 대접에 뜨고 꿀이나 설탕을 놓는다. 조리법 1. 쌀을 깨끗이 씻어 일어 담근다. 2. 잣을 속껍질을 다 벗겨서 같이 섞어 작은 맷돌에 재직하게 한다. 3. 갈아서 고운 체에 걸러서 깨끗한 냄비에 준다. 4. 끓여서 다 익으면 대접에 뜨고 꿀이나 설탕으로 곁들인다. 조리기기 작은 맷돌 고운 체 냄비 대접입니다. 문헌자료 13. 주식 방문 원문 실백자 한 대면 백미 한 대를 담가다가 붓거든 한 대 가로 순환이라. 번역문 잣이 한 대면 백미 한 대를 물에 담가 불려 함께 갈아서 죽을 쓴다. 조리법 1. 잣이 한 대면 백미 한 대를 물에 담가 불린다. 2. 함께 갈아서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14. 2조 궁정요리통고 원문 재료 쌀 1합, 실백 1합, 설탕, 맛을 보아서 소금 조금, 물, 쌀의 5에서 6배 조리법 쌀을 씻어서 물에 불린다. 실백을 속껍질을 벗기고 곶갈, 실백 꼭지에 붙은 것을 떼고 쌀과 실백을 따로따로 고운 풀매에 갈아서 엽채에 받쳐서 걸어넣는다. 이것을 한참 갈 앉혀서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끓인다. 한 소끔 끓어난 다음에 우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강치를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넣고 끓인다. 거진 끓었을 때에 설탕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 쌀과 실백을 함께 갈아서 죽을 쓰면 끓은 다음에 분리되기 쉽다. 번역문 재료 쌀 1옥, 잣 1옥, 설탕 맛을 보아서 소금 조금, 물, 쌀의 5에서 6배 조리법 쌀을 씻어서 물에 불린다. 잣은 속껍질을 벗기고 곶갈, 잣 꼭지에 붙은 것을 떼고 쌀과 잣을 따로따로 고운 풀매에 갈아서 겹채에 받쳐서 거른다. 이것을 한참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끓인다.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우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강지를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넣고 끓인다. 거의 끓었을 때에 설탕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 쌀과 잣을 함께 갈아서 죽을 쓰면 끓은 다음에 분리되기 쉽다. 조리법 1. 쌀은 씻어서 물에 불린다. 2. 잣은 속껍질을 벗기고 고가를 뗀다. 3. 쌀과 잣을 따로따로 고운 풀매에 갈아서 겹채에 받쳐 거른다. 4. 3을 한참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끓인다. 5.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우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장지를 주걱으로 저으면서 하는데 엮고 끓인다. 6. 거의 끓었을 때 설탕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 쌀과 잣을 함께 갈아서 부죽을 쓰면 끓은 다음에 분리되기 쉽다. 조리기기는 풀매, 겹채, 솥, 주걱입니다. 문헌자료 15.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실백 한 옵, 쌀 한 옵, 물 5옵, 소금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놓고. 2. 실백을 껍질에 정확히 벗기고 물에 씻어서 쌀과 한데 고운 풀매에 갈아서 체에 맞춰서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풀어. 번역문. 재료. 잣 한 옵, 쌀 한 옵, 물 다섯 옵, 소금 조금. 1. 쌀을 씻고 일어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잣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물에 씻어서 쌀과 한데 고운 풀매에 갈아서 체에 받쳐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는다. 2. 잣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물에 씻는다. 3. 쌀과 한데 고운 풀매에 갈아서 체에 받쳐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조리기기는 고운 풀매 체입니다. 문헌자료 16. 산가요록. 원문. 원미죽, 백사세쇠, 생강세절화지, 동칙승열, 하칙승냉, 우, 전미죽, 백자쇠도균화, 경팽용지. 번역문. 원미죽에 잣을 곱게 다진 것과 생강을 잘게 썬 것을 함께 넣는다. 겨울에는 뜨겁게 먹고 여름에는 차게 해서 먹는다. 또는 쌀죽에 잣을 찢은 것을 골고루 섞어 다시 끓여 쓴다. 조리법. 1. 방법 1. 1. 잣을 곱게 다진다. 2. 생강을 잘게 썬다. 3. 원미죽에 잣과 생강을 함께 넣고 끓인다. 겨울에는 뜨겁게 먹고 여름에는 차게 먹는다. 방법 2. 잣을 찧어 쌀죽에 골고루 섞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7. 주식시의 원문. 잣을 깨어 물에 담갔다가 그쳐 곧 갈지 말고 물이 갈아 쌀이 잣보다 반 못 되게 무리를 니어 잣과 쌀 무리와 합하여 쑤어 꿀을 먹나이라. 번역문. 잣을 깨서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바로 갈지 말고 물을 넣고 갈아 쌀이 잣보다 반 못되게 무리를 내어 잣과 쌀 무리와 합하여 쑤어 꿀에 먹는다. 조리법. 1. 잣을 깨서 물에 담갔다가 물을 넣고 간다. 2. 잣보다 양이 반도 못되게 쌀무리를 만든다. 3. 잣과 쌀무리와 합하여 죽을 만든다. 꿀과 함께 넣는다. 입니다.